다음 순서는요. 지난주에 반응이 좋았던 유용한 팁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팁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팁은요. 저희가 이제 정책과제를 하다 보면요.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별히 그 지역에서 특별히 미는 전략 산업이 있거든요. 그런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놓은 자료가 저희 정신민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지역에서 주로 전략으로 미는 사업은 어떤 거 있을까요? 서울 지역은 정보통신, 디지털 컨텐츠, 인쇄와 출판, 패션 디자인, 의류, 한방, 의류 바이오, 귀금속 지식 서비스, 금속 금형, 기계 자동차 쪽을 정부가 정한 겁니다. 정부. 경기도는 떡볶이일까요? 경기도는 로봇 산업, 나노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바이오 의류 산업, 고령 친화 산업, 정보통신 기술사, 영상 정보 기술, 섬유 산업, 가구 산업,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이 전략 산업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죠? 인천은 자동차 부품, 항공 로봇, 바이오, 뷰티 산업, 모터 산업, 희소 금융, 금속 산업, 물류 관광, 녹색 금융 산업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걸 제가 다 읽는 건 의미가 없을 거니까요. 저희 정신민 카페에 들어가셔서 유용한 정보라는 게시판을 열어보시면 지역별 특화 산업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열어보시면 제가 소개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컨설팅 할 때 해당 지역에 이런 업종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면 중기부 과제 말고도 지자체 나눈 과제도 도전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많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요, 로봇은 4차 산업이니까 다 미는 거죠. 그죠?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도? 제주도 되게 재밌는데요. 제주도는 삼다수가 아니고. 제주도는 물을 응용한 산업, 휴양형 미케어, 화장품 뷰티, 관광 디지털 컨텐츠, 청정 헬스푸드, 풍력 전기차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전략 산업이네요. 그죠? 그 지역에 특화 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화면이 조그만데도 우리 연합회님 다 보시네. 다음 소개 소식은요. 네. 제가 아까 그 지난달 그 저희 세미나 자료 판매하는 걸 보면 박성현님이 벤처 캐피탈 투자를 활용한 벤처 기업 확인 이런 세미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벤처 기업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는요. 벤처 캐피탈이 아니라 개인이죠. 개인.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이 투자를 해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칭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례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2017년도 4월 22일 날 시행된 법이고요. 이 법에 따르면 투자 실적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자격 요건이 됐느냐를 봐서 거기에 충족하는 개인이면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회사가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정보를 하나 올려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아, 임원부가 감정평가사세요? 근데 감정평가사도 조건은 같이 합니다. 네. 벤처 떡볶이집이 나오겠네요. 네,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요, 뭐냐면요. 오늘 이제 R&D 과제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R&D 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진행을 하지 않아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 제재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참여 제한 사유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신민 카페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해서 중소기업부 시청장이